근데 우리가 이제 감정, 이게 좀 매일매일 쓰는 말인데요.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, 또 가치, 얼마나 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네. 얘기들 나눴어요.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서 그것이 충분히 젖어들어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또 지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네. 이제 객관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화나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내 것이다. 나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다. 네. 그래서 이것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. 네.